보호 중인 아이들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방법으로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나 아니면은 포인핸드 어플 통해서 센터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 조건에서 지역을 용인시로 설정하면은 저희 센터 아이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 친구들 중에서 입양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친구가 있으면은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팅방으로 해서 예약이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예약한 일자에 센터 직접 와서 상담 선생님이랑 같이 그 친구 만나보면서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 상담 끝나고 입양을 희망하면은 그날은 입양 신청서만 작성하고 우선은 귀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이내로 해서 입양 선정 결과에 대해서 연락을 따로 드릴 거예요. 뭐 그 기준으로는 우선은 입양자분의 마인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에는 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반려동물을 입양하셨을 때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 혹은 뭐 그다음에 반려동물 경험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그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